줄어들지 않는 마법 지갑을 갖고 있는 전두환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출신이다. 경제성장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이뤄내고 88 서울올림픽 유치 등 대한민국 경제의 리즈 시절을 이끌었지만 이쯤하고 동시에 쿠데타로 군부를 장악한 독재자로 악명을 떨친 그는 고문치사, 간첩단 조작, 5.18 민주화운동,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언론 통폐야, 비자금 조성 등 지구 한 바퀴를 돌아도 될 만큼 악행을 많이 저질렀다.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다. 1951년 육사 11기로 입교한 전두환은 육사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다고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1기부터 10기까지는 4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전쟁에 투입된 반면 전두환이 속한 11기는 정식으로 4년제를 걸친 첫 정규 육사였기 때문이다. 육사 졸업 후 본격적으로 군 생활을 시작한 그는 5.16 쿠데타가 일어나자 박정희의 친위 세력을 자처하면서 육사 생도들의 쿠데타 지지 시가행진을 이끌어냈고 이를 계기로 불과 30세의 나이에 당시 최고 권력기관의 비서관으로 발탁되는 등 박정희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했다고 한다. 참고로 박정희는 전두환에게 국회의원 출마를 제안했으나 군대에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며 거절했고 훗날 전두환은 또 한 번의 쿠데타를 일으켰다. 하나회를 결성했다. 군내 비밀 사조직이었던 하나회. 그곳에는 육사 시절 동기들의 리더 역할을 했던 전두환이 수장으로 있었는데 하나회는 박정희를 등에 업고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고 한다. 실제로 하나회 소속 군인들은 특진부터 시작해 군 요직을 독점한 것은 물론 훗날 군사반란을 주동하며 권력 찬탈의 중심에 섰다고 한다. 육사 동기 중 최초로 별을 달고 대통령 경호실 작전사장부, 제1보병사단 사단장 등 요직을 맡은 전두환은 결국 군 최고 요직인 국군보안사령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당하자 전두환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 자격으로 해당 사건의 수사를 맡았다. 권력욕이 강했던 이 문어대가리는 박정희 암살 사건으로 대통령 경호실과 중앙정보부가 무력화되자 자연스럽게 모든 정보, 수사기관들을 지휘 및 통제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군사반란을 일으킨 뒤 군을 장악해버렸다. 진정한 악행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반란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 쿠데타 세력은 정통성 및 정당성이 부족한 독재정권이었기에 그 과정에서 반대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비상계엄령을 확대하여 유혈 진압을 자행했는데 군부 독재에 맞선 광주 시민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 세력은 시민들을 피로 짓밟으며 닥치는 대로 진압했다.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어난 이 끔찍한 사건은 당시에는 전두환이 연루되어 있다는 추측만 있을 뿐 여러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도 전두환이 개입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 당시 자신은 보안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계엄군의 진압작전이나 발포 명령에는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5.18 당시 미국 국무부 비밀문건에서 진실이 밝혀졌는데 전두환이 최종 진압작전을 결정했다는 보고가 발견된 것이다. 결국 전두환이 주장하는 부분은 자신이 저지른 역사적 책임과 사법적 심판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게 밝혀졌다. 이 밖에도 전두환 정권의 비호와 조직적인 은폐 속에 500여 명에 달하는 원생이 사망하고도 철저히 감춰뒀던 사건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범죄자들을 모아놓고 훈련시켜 교화한다는 명목으로 설립했지만 아우지탕량 뺨칠 정도로 악명높았던 가혹행위부터 시작해 무고한 시민부터 종교인, 언론인 등 닥치는 대로 쳐놓고 실적 올리기 바빴던 삼천교육 등 책상을 탁 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시전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대대적인 언론 통폐합을 통해 우호적인 언론사를 키우고 적대적인 언론사를 제거하며 그 과정에서 해직된 기자들은 등급별로 나눠 취업을 못하도록 하는 행위 등 무수히 많다. 이처럼 반인륜적인 행위를 계속해온 전두환 정권에 맞서 1987년 6월 전국에서 대규모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부터 시작해 이한열 열사 사건이 기폭제가 돼 국민들의 거센 저항이 이어졌고 결국 전두환 정권은 무너지게 된다. 참고로 전두환은 뇌물수수 및 반란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 이후 안타깝게도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청구받았다. 하지만 이마저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으며 추징금이 책정되자마자 국세청은 전두환의 명의로 된 채권 등 312억원을 추징했지만 당시 더 이상 추징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후 법원에서 전두환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는 재산 명시 명령을 내리자 전두환은 재산 목록을 제출했는데 그가 예금이 29만원밖에 없다라고 발언한 게 논란이 되자 29만원밖에 없다는 남편 대신에 부인이었던 이순자 씨가 200억원을 대납했다. 돈이 없다고 완강하게 버티는 도중에도 펑펑 써도 줄어들지 않는 마법의 통장을 사용하며 고급 식당은 물론 약 7번가량의 해외 골프 여행을 즐기는 등 뻔뻔한 생활을 이어왔다고 하며 쿠데타 40주년이 되는 날인 2019년 12월 12일에는 쿠데타 주역들과 함께 압구정의 고급 중식당에서 호화 만찬을 즐기는 모습이 공개됐는데 알츠하이머라고 주장하는 전두환이 줄곧 큰 목소리로 대화를 주도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전두환은 혈액암을 진단받게 되었는데 불과 1년도 안 돼 급격히 수척해져 건강에 이상이 온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후 전두환은 2021년 11월 23일 사망했다. 반성도 사과도 없이 떠나버린 전두환답게 장례식장은 고성 및 몸싸움, 가짜 화환의 일베탈까지 딱 수준에 맞는 조문객들이 많이 찾아왔다고 하며 네티즌들의 반응도 부정적인 반응이 대다수였는데 욕을 얼마나 처먹었으면 90까지 사냐, 죽어서도 욕먹는 인생이라니 이것보다 창피할 수가 있을까, 상가 코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 싸늘한 반응이 많았다. 부디 지옥에서는 피해자들에게 꼭 사과하길 바란다.
지옥이라 못 만나겠구나. 이상이다.